경찰 조사를 받던 전 광주시 간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광주 제2순환도로 일구간 재구조와 협상과 관련해 대가 성금품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. 취재의 정경원 기자입니다. 지난 12일 집을 나간 뒤 잠적했던 전 광주시 간부 공무원 조모 씨가 어제 오전 광주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주변에는 수사 관련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.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자신은 광주시 재정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아, 성의목들은 저 지 의견 건 저 해갖고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하고 해놓은 것이고 유서는 건 다른 수첩에 가서. 숨진 조 씨는 지난 2016년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재구조와 협상 당시 주무과장이었습니다. 경찰은 조 씨가 윤장현 광주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인 김모 씨를 통해 순환도로 민간 사업자인 맥쿼리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 왔습니다. 특히 이 돈이 맥쿼리 측의 협상이 유리하도록 도와준 대가인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집중했습니다. 조 씨는 세 차례 소환 조사에서 다른 업무에 대한 자문료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숨진 조 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하는 한편 김 씨 등을 상대로 재협상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 KBC 정경원입니다.